신통 변화하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신통력, 신통력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변화를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낸다는 게 막 여기서 갑자기 탁 사라져서 어디 딴 데 탁 나타나기도 하고 뭐 축지법을 쓰기도 하고 뭐 보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파리로 변하고 뭐 이러기도 하더만요. 그처럼 깨달았다면 견성했다면 견성이 이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견성했다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신통력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깨달은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신통력을 못 부리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신통력을 막 신통자지하게 부리고 우리 저 꼬마들 수준에서 얘기하면 해리포터에서 나오듯이 너 너 말고 꼬마가 어딨니?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마법사가 막 지팡이를 타고 날아가듯이 예수님이 이 죽비를 타고 막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악당들이 있으면 장풍을 써서 물리치고 이런 신통자재함을 보여야 깨달은 도인이 아니냐. 그런데 깨달은 도인도 신통을 못 부리고 우리도 신통을 못 부린다면 그럼 뭐하러 수행해서 뭐하러 견성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인 것이죠. 이게 아주 그 고질적인 불교 안에 있는 그 삿된 생각들입니다. 정견을 갖추지 못하면,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삿된 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삿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통력을 추구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의 길에서도 뭔가 막 이 명상 수행을 통해서 혹은 참선을 통해서 어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신기한 어떤 내면의 상태, 뭐 신비 체험, 뭐 삼매 체험, 뭔가 뭐 엄청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내 몸에 뭔가 막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막 신통력을 쓰거나 남들의 마음을 훤히 알아맞히거나 갑자기 막 정을 보는 능력이 생겼다거나 전생을 보는 능력이 생겼다거나 뭐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선도제를 할 때도 이렇게 막 귀신을 막 진짜 몇 명이 왔다 막 이렇게 알아맞힌다든지 이런 기존에 없던 신통 변화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대학교 때 아는 도반 중에도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생을 보기 시작하고 남들의 전생도 봐주고 제 전생도 봐주고 저를 불러놓고 제 전생을 막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전생들을 막 본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출가를 하고 그분도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요즘도 그 저 이리 승복 입고 이러고 저 전생 얘기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어이 어디 가서 저 스님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시라고. 정말 내 부끄러운 과거다. 내 부끄러운 과거다. 그런 얘기를 제발 혹시나 또 딴 도반 스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 소리 안 듣게 좀 해달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안목을 갖추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런 게 신통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삿된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방거사가 거사님이지만 상당히 큰 스님들 못지않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방거사 말에 의하면 신통과 묘용이란 신통 묘용이라는 것은 목마르면 물을 길러올 줄 알고 추우면 땔나무를 해올 줄 아는 것 그게 신통묘용이다. 또 임재스님은 남들은 저 물 위를 걷는 것을 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땅 위를 걷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신통묘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불교 경전을 곳곳을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신통을
금지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뭐 가장 그 크게는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목련존자, 목련존자에게도 목련존자가 몇 번이고 아주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음식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수행하는 많은 스님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럴 때 목련존자가 제 신통력으로 먹을 것과 물을 구해오겠습니다. 부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장면도 이제 이를테면 나오고요.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다. 외도들이 부처님을 감히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련존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일부에서는 있을 정도로 목련존자의 신통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목련존자는 그 신통력이 없는 듯 아예 쓰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목련존자가 워낙 신통자제하니까 막 이교도들의 어떤 질투도 많이 사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목련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으셨죠. 근데 그 외도들이,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목련존자를 이제 칼로 이렇게 해치고 난도질을 하고 이러면서 죽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목련존자는 사실은 신통제일이라 뭐 그런 것을 피하려면 충분히 피하고 내렸을 수는 있었으나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이 인연법에 그 인연법 이것을 온전히 정득하고 깨달은 분이라 굳이 내 신통력을 부려서 뭐 다른 걸 뭔가 유의조작으로 내 인생에서 내 신통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인연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산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 임제여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제 스님이라 그래서 우리 뭐 조계종 이 전통 혹은 이 선의 정통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스님이 임제 스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조계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조계종의 원류를 따지면 임제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제종. 임제 스님의 어떤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 임제어록을 어록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최상의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직설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제어록을 보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훗날 기록된 어떤 막그 강화선의 어떤 막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 뭐 하는 관련된 이런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런 어록들을 보면 뭐 뭔지 모르게 이거 읽으면서도 저 스스로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훈연하게 내 마음에서 막확 동의가 안 된달까?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불편한 그 글들을 어록들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꽤나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임제어록을 보면 정말 정말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인데 정말 1도 이렇게 그 어록을 읽을 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게 전혀 없달까요? 보통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면 조계 해능 스님을 말하는데 조계 해능 스님의 이제 제자들을 이제 조사선의 어떤 적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사선의 선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육조 스님, 뭐그 남학회양 그 밑에 마조 도일 또 황벽 백장 백장 그 다음에 황벽 그 다음에 임제 이렇게 그 임제종의 선맥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스님을 우리 육조 스님 문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이제 맥이에요. 마조 스님 밑에 백장 황벽 임제. 네, 마조 백장 맞아요. 그래서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백장이고 백장 스님의 제자가 황벽이고 황벽 스님의 제자가 임제거든요. 그런데 이네 분의 어록이 어록 가운데 아주 가장 뭐랄까 뛰어난 어록이랄까요? 아예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어록이라고도 표현 안 하고 경이라고 해서 육조단 경이라고 딱 따로 분리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그 맥을 이어 네 분의 제자들의 어록을 사가 어록이라고 해서 네 분의 아주 그야말로 큰 스승들의 가풍을 지닌 그큰 스승들의 어록을 선의 거의 뭐 뭐랄까 원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장, 마조, 황벽,
임제 스님의 어록을 보면 정말 뭐랄까 그냥 흔연하게 동의가 된달까요?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이렇게 뭐 아마 여러분들도 읽게 되면 읽어보면 너무 와닿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어록 이러면 뭐 뜻도 모르는 소리 막 하는 그런 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일각에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그이 생각을 딱 묻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록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분들의 어록들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이게 확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법 때 늘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마조 황벽 임제 스님의 어록을 보면 정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 이제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거니까 그게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 말투 하나하나조차 글귀 하나하나조차 상당히 세련된 현대적이랄까요? 상당히 그 요즘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옛날에 막 써놓은 책들 보면 아니면 써놓으긴 어려운 책들 보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서양에서 무슨 영적인 스승이다 이런 사람들 책 보면 되게 세련됐잖아요. 현대적인 감각하고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가오록 같은 걸 보면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봐도 너무나도 세련되어 있어요. 어떤 그 글귀 하나하나조차도. 이제 아마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어떤 이런 어록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제어록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섯 가지 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 천신들과 신선과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도 역시 신통이 있으니 이들도 마땅히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얘기한다면, 불가사의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신들이나 신선이나 아수라, 그리고 힘센 귀신들, 이제 우리 전설의 고향만 봐도 귀신들도 신통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부처라고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착각하지 말아라. 아수라들이 제속 천신들과 싸우다 지게 되면 84,000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연근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들도 성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들도 그러면 부처냐? 신통력이 뛰어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들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통들이다. 부처님의 육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부처님의 육신통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런 얘기는 이 임제어록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눈으로 물질 세계를 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소리.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를 보자마자 이건 물이고 저건 마이크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더라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날씨도 이 날씨는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음식을 봐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보자마자 좋다, 싫다라고 둘로 나눠 분별하느라고 끌려가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에 끌려갑니다. 좋은 거는 집착해서 끌려가고, 좋은 거에 집착해서 끌려가니까 그 집착하는 거에 구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죠. 집착하는 건내 걸로 뭐, 안될게 괴롭고, 싫어하는 거는 거부하고 밀쳐내고 미워하고,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밀쳐내는데 그게 안될 때도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거에 늘 끌려가서 취사간택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눈이 하나의 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에 끌려가 가지고 중생들은 보이는 거에 계속 끌려가는데 진짜 신통은 무엇이 육신통이냐? 첫 번째 육신통 첫 번째는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나도 본다. 중생들이 보이는 걸 보듯이 깨달은 사람도 본다. 눈에 보이는 건다 본다. 신중단이라고 알고 초라고 알고 마이크라고 알고, 시계라고 알고, 사람들 다 본다. 똑같이 보는 건 똑같이 본다. 그런데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즉, 내가 미혹함이 어리석음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취사간택하지 않아서,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근데 중생들은 보이는 거에 끌려간다. 이게 진짜 신통 아닙니까? 이게, 남의 마음을 읽고, 뭐, 축지법 쓰고, 뭐, 전생 보고,
이런 게 진짜 신통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무엇을 보든 거서 그것이 그거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그 보이는 것에 끌려가서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는다. 여유하다. 또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에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이 색성형 미촉법 여섯 가지가 모두 텅 비어 있음을 통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 도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도인을 속박할 수는 없다. 비록 오원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신통은 그렇게 남의 마음 보고 전생 보고 뭐 축지법 쓰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고 보면서 보이는 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면서 보이는 데 휘둘리고 끌려가는데 부처님은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건 아니죠. 보고 판별을 다 할 수 있죠. 좋다 나쁘다 뭐 이것저것 다 판별을 할 수 있지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 색상의 미축법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가 모두 텅 비어 있음을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구속당하지 않는다. 보이는 거에 구속당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은 다 할 줄 알죠.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줄 아니까 다 할 줄 알지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눈 깊고 현몸 뜻이 색성형 미축법이라는 경계를 만났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 휘둘리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신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신통이에요.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디에도 내면에 걸릴 게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괴로움은 취사간택심에서 나오는데 그런 취사간택심이 없으니까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현상세계가 실제 있다라고 여겨서 나는 내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현실은 싫고 나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나는 10분이면 갔으면 좋겠어, 이런 머릿속에 추구심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걸 신통력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재빨리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걸 신통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만 중생들은 없는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되니까 이런 신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통이 있으면 재빨리 갈 수도 있고 몸을 갑자기 짠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고 배고프면 딱 갑자기 배부르게 만들 수 있고 갑자기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신통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실 거라고 제가 아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그 이 불교를 안 믿을 좀 불교를 실망할래나 모르겠어요. 실망할래나 모르겠는데 이 견성한 도인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신통자재하게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진실이고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현현이고 완전한 진리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어서 내가 따르게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도인이 아니고 아 지금 이것이 전부구나, 지금 이대로 이것이 완전하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 지금 여기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게 진짜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어요. 혹은 병이 내가 막 찾아왔어요. 근데 도인들은 병을 약도 안 먹고 병을 딱 낫게 하는 게 도인이 아니고 병 날 때 아픈 게 도인입니다. 병 나면 아픈 게 신통력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지 않으려고 막 버티다가 막 난 안 죽겠어 하고 버티다가 가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되면 자연스럽게 죽는 게 신통입니다. 불교의 신통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아프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어디 병이 나서 힘들어하는 장면들 나와요. 열반하실 때 배에 탈이 나서
힘들어 하시다가 또 열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입니다. 부처님이 감기 걸렸을 때 혹은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속이 안 좋을 때 그때 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 탁 낫게 하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것이 신통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아 불교 진짜 아 나 불교 실망이야. 불교 아 난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생각한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뭐 대단하고 뭔가 어마어마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조금은 의도적으로 스님들이 자주 안 하죠. 왜? 신도님들의 근기가 아직 그렇게 안 왔다라고 여기니까 이런 얘기하면 실망하니까 잘 안 해요. 그리고 신도님들이 원하는 게 이게 뭐랄까 스님들이 이제 다음 주 우리 보현의 만품 공부할 때가 이제 중생 수순인데 항순 중생원이라고 해서 중생을 수순해준다. 너무 스님들이 자비로워서 너무 중생을 수순을 잘해줘서 중생이 원하는 대로 잘 이거를 수순해주다 보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너무 중생의 근기만 맞춰서 중생들이 원하면 원하는 걸 그냥 다 해주죠.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중생이 수능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수능시험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잘 될 테고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안 될 테고 인연이 맞으면 자기가 인연이 맞는 대학 갈 테고 인연이 내가 원하는 건 A대학이지만 인연이 거기가 아니면 B대학 가겠죠. 그게 진실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그게 달라질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기도한다고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삶은 미래는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매 순간 바뀝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래서 기도라는 방편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언뜻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언뜻 보면 이 불법과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무슨 문제야.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데 가고 열심히 안 했으면 안 좋은 데 가겠지. 이게 이제 기본 원리는 맞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세한 작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마음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라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100일 동안 옆에서 계속 쪼고 어느 대학 가야 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눈치 못 채게 하려고 하면서 자꾸 막 그냥 노심초사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하면 그게 자식들이 다 알게 되고 하면 부모님이 긴장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자식들이 다 알죠. 그럼 본인은 막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러겠죠. 그러면 자식이 공부가 릴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더 집착하고 있으니까 또 나도 막 집착이 되니까 이게 내가 대학교 좋은 내가 원하는 대학 A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그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옆에 친구들과 경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스스로 이걸 못 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까지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얘가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다른 효과 그런 거 어떤 변화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막 욕심내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집착을 이제 덜게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100일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100일 기도를 할 때 그냥 와서 한 시간 기도만 하고 가면은 그렇게 큰 효과가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매일매일 법문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법문 안 들으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왜? 선사 스님들은 매일 소참 법문, 조참 법문, 뭐 무슨 마참 법문에서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짤막짤막하게라도 계속 법문을 했거든요. 그래야 이 법문을 듣고 집착을 점점 내려놓으시게 되니까 기도가 뭔지를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100일을 듣고 나면 저절로 마음이 내려놔지겠죠.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그러면 자식이 마음도 편안해지겠죠. 부모님도 마음 편안하게. 그러니까 애한테도 야 내가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해라. 마음 편하게 해라. 어떻게 해도 괜찮다. 어딜 가도 괜찮다. 다 네 인연 따라 가게 돼, 간다. 너를 믿는다. 너가 이거 좋은 데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 없다.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어디든 네가 가는 그곳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맞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도 편해지고 엄마도 편해지고 그러면 또 자식도 편해지고 집안 전체가 편해지고 아이가 되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작은 변화가 아주 크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그렇게 막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공부 엄청 잘했어요.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서울대는 그냥 시험만 한번 무조건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스스로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떠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두세 명 봤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구나라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친구는 전교 1등을 했는데 재수하고 삼수까지 갔었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된지 제가 모르겠는데 두 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본인 실력을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왜냐면 왜 떨어졌나 봤더니 시험 보는 날 너무 떨어서 전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과하게 떨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재수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본인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부모님도 다 그랬다면 어쩌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그죠? 그런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비운 이것이 내 주변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변의 분위기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주변의 에너지, 뭐 분위기, 업, 에너지장, 어떤 생명의 장, 뭐랄까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장 같은 어떤 미세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업의 분위기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별이 하나가 폭발하는 건 엄청난 변화인데 내 마음의 변화는 작은 변화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빌딩이 하나 세우고 무너지는 건 엄청난 변화인데 내 마음의 변화는 작은 변화라고 느끼잖아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큰 변화죠. 내가 빌딩 하나를 사고 팔고 서울에 빌딩 하나를 살려면 뭐 100억, 200억, 막 1000억 한다 치면 그걸 내가 살고 말고는 사느냐 마느냐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보다 내 마음이 변화되었느냐가 더 큰 일이란 말이죠.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공부하는 공덕은 삼천 대천 세계를 전부 다 칠보, 가장 고귀한 보물로 가득 부산 시내 전체를 칠보, 뭐 금, 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어마어마한 칠보 보물로 다 갖다가 깔아가지고 그걸 다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마음 공부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어느 정도 훨씬 더 크느냐 하면 이제 무수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단위들이 나옵니다. 뭐 불가량, 불가칭, 뭐 무유범, 불가사,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 공부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 공부하는 공덕, 이게 되게 작은 변화일 거라고 느끼지만 우리 업의 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변화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중생 수순해서 중생들이 내가 수능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렇게 하시죠 해서 그러면 수능 합격 기도를 같이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낙천은 처음에는 그걸로 꼬시지만 나중에는 바른 부처님 법을 이렇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편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죠. 당연히 집에서 맨날 초조하게 자식 보면서 맨날 그러느니 절에 와서 이렇게 마음 비우고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져가지고
이게 점점 더 간절해지면 위험한 기도가 되죠, 그죠? 백일기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쯤 이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다면 나중에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길 너무 심해지면 집착이 되면 어떠겠어요? 안 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기도겠어요? 기도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마음이 탁 놔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공이에요. 기도는 결과를 원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공덕이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런 어떤 그 공덕은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뭐랄까 그 마음 공부의 효과, 효력, 공능, 공덕이라면 아쉬울 수 있지만 이게 몰라서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뭐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할 줄 알고 능력도 더 세지고 막 엄청 대단해져야 이거 불교 믿을 가치가 있지. 그냥 평상심이 도고 그냥 똑같다면 부처나 나나 똑같다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죠.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신통력도 없고 똑같이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똑같이 버스 타야 돼요. 똑같이 걸어야 되고 부처님이라고 붕 떠서 확 도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럽겠지만 이것이 실망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도예요. 진짜 도예요. 근데 이 내면이 완전히 내면인 완전 다른 것이죠. 내면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다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전체 나뿐이 아니라 이 삶,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의 바탕, 그 전체의 배경,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텅 빈 장, 그것이 진정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든.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뭐 무슨 TV 신문 뉴스에 뭐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다. 1년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1년에 몇 명이 태어납니다. 그거하고 내가 죽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는 건 더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니까 그러한 내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할 만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면 나라는 에고, 아상, 개체적인 자아를 막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축지법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신통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 지금 이대로구나 이것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어? 스님 그러면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금년사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제 말 끝에 오늘 지금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요. 깨달은 도인으로서 내일 하루를 살아요. 그 내일 하루와 안 깨닫고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내일 하루가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 남들이 봤을 땐 똑같다. 내면은 완전 다르지만 내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건 뭐죠? 그러면 내가 그럼 지금 부처가 돼도 지금 이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처가 돼가지고 막 더 행복하고 막 더 부자도 되고 막 더 원하는 것도 잘 이루고 이러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불교를 해야 돼? 불교 공부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난 아직 부처가 아니야. 난 아직 견성이 뭔지 몰라. 나도 부처가 되고 싶어. 나도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어. 근데 아직 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굳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공부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이게 그 다른 삿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불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삶, 이것이 그대로 부처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그렇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제 좀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느냐면요, 그래 내가 이 마음 공부는 꾸준히 해야지. 당연히 마음 공부는 어쨌든 왜 내가 아직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머릿속에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머릿속에서 의심이 되는 거는 있으니까 뭔가 완전히 내가 확연하지 않고 뭔가 완전히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공부는 계속 하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법당에 왔다 갔다 하고 법문 듣고 이 공부는 계속 해요. 그래도 내가 확연하지 않으니까 공부는 계속 하는데 한숨 돌리게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한숨을 돌리게 될까요? 공부는 하지만 추구할 게 없네. 어차피 지금 이대로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추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금 이대로 그냥 지금 이렇게 내가 완전히 이 못난 나를, 이 능력 없는 나를, 이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주변 환경을, 내가 기분 나쁜 저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자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구나.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하고 내가 이렇게 사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안심이, 깊은 안심. 그 어떤 게 오더라도 상관없구나.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왜 이 몸이야, 이거 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 몸은 왔다가 가는 거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결정코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물이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또 물이 있고, 물이 있다가 없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있다가 없잖아요. 이 소리가 있다가 없잖아요. 있다가 없는데 여러분 뭐 스트레스 받으세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왜? 모든 건 있다가 없을 거거든요. 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건 어차피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당연한 거예요. 봄에 초록이 물들다가 가을에 뚝 떨어지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꽃잎과 그 열매와 이 물 한 모금과 이 소리와 내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이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동일시하며 살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왔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 이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이게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세요. 저 우리 저 꼬마가 대본에 막 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꼬마만 바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빼면, 생각 판단을 빼면, 생각 판단을 빼면 내가 산다라는 말이 더 진실하거나 더 정직한 말이 아니고 그냥 삶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가 아니고 그냥 들음이 경험되지 않아요? 여기 내가 있고 저 바깥에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들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진짜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을까요? 듣는 내가 여기 있고 듣는 소리가 저 바깥에 있고 그 두 개는 다른 걸까요? 소리
저 밖에 소리가 없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내가 없어도 그 소리가 아무리 있어봐야 내가 없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 소리와 나는 둘이 아니에요. 연기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생각을 믿지 않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분별이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들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들림, 그냥 이 들림, 이게 다예요. 여기 어떤 생각, 해석, 판단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개념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을 입힐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다잖아요. 이게 더 진실하지 않나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건 생각이라니까요. 그냥 이게 경험될 뿐이잖아요. 이 소리가 경험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을 떠나 보는 눈이 없고 보는 눈을 떠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봄과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생각 없이 그냥 감동할 때, 와 하고 감동할 때 왜 그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라일체가 돼서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는 내가 완전 하나가 돼버려서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사격하는 선수도 명중하는 그 순간에 생각이 딱 멈췄을 때 명중을 한답니다. 이게 뭐 알파파가 되었을 때, 뭐 생각이 텅 빌 때, 그때 그냥 탁탁 명중이 된다는 거죠. 펠레? 펠레가 축구선수죠. 펠레가 축구를 너무나도 엄청나게 잘했던 때 인터뷰를 보니까 오늘 경기는 내가 이 경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무런 생각도 필요가 없었고 내가 그냥 완전 저절로 이 몸이 저절로 모든 걸 그냥 내 뒤통수에도 머리가 달린 것처럼 저절로 전체가 그냥 다 보이면서 이 몸이 이런 상태에서라면 하루 종일 뛰어도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이 전체와 하나인 것 같이 이 전체를 내가 그냥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 경기가 되었다라는, 그러면서 완전 무아 상태가 이런 거였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뭐 카레이서가 1등 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인터뷰들이 있어요. 즉,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순간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건 사실 이런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는 곧장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내가 살지, 내가 듣지,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지,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걸 습관적으로 동일시하니까 그런 어떤 무아지경 같은 게 가끔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거를 문득문득 경험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내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하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가 좀 명상도 약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 뭐 펠레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알파파가 등장하는 게 아니죠. 뭐 하다못해 우리 제가 말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 누가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쓰셨어요. 골프공과 달마와 골프공인가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런 얘기라 그래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불자들 중에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 스님, 제가 이게 골프가요, 이게 진짜 명상이고 이게 진짜 마음 공부, 이게 불교 수행하고 너무 그렇다는 얘기를 하길래 왜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골프 칠 때 딱 치는 순간 내가 잘 쳐야지, 뭐 이게 돈 따먹어야지, 뭐 이 순간이, 이 생각이 개입되면 바로 이 골프공이 잘 안 나간대요. 근데 그 생각 탁 놔버리고 그 딱 치는 순간 완전 생각이 탕 비는 순간이 되면 신기하게 골프 공이 잘 쳐진대요. 근데 그럴 땐 주로 보면 골프가 잘 되던 날은 보면 자기가 삿된 생각이 없었을 때, 괜히 뭐 돈을 많이 걸어서 막 내기에 이겨야 되겠다든지 뭐 경쟁 심리 이런 게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쳤을 때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즉 누구든 이런 상태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 말은 곧, 보세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이 몸이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 내가 성적이 잘 받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기분 좋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해 내가 기분 좋다라는 건 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뭐밖에 없느냐면, 자식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무언가가 이렇게 달려와서 나에게 종이라고 이름 붙인 뭔가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종이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랑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걸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뿐이에요. 그게 현실이지.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죠. 얘가 100점 맞춰서 신나가 더 진짜예요? 아니면 그냥 이걸 내가 볼 뿐 이게 진짜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100점 맞은 쪽지를 가져와가지고 확 신난다고 엄마한테 좋아서 엄마가 막 너무 신나했어요. 근데 그건 자기 머릿속에 생각인 줄 모르고 신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막 자꾸 캐물었어요. 막 한참 신나하다가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싶어서 막 캐물었어요. 캐물었더니 우리 반 이 과목은 너무 쉬운 거라 우리 반 평균이 100점이라 전부 다 100점인데 다른 과목 다 합쳐보니까 내가 이 아이가 우리 반에 거의 꼴찌 가까운 점수였다. 근데 얘는 이것만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보세요. 그 엄마는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걸 보고 본인은 좋아했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약간 어거지 같은 말이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진짜냐 말이에요. 자식이 성적을 잘 받아서 기쁘다라는 게 진짜냐, 그게 실상이냐. 그런 자식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이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결과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나쁘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게 있을 뿐이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 말은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다 해야죠. 현실은 그렇게 다 해줘야죠. 근데 실상의 자리에 있으면 이 진실의 자리에서 딱 서서 이제 현실을 내가 굴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실상의 자리에서 주인이 부처가 주인이 되어서 중생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분별심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일도 하고 경쟁할 때는 이기려고 노력도 하고 다 하죠. 다 하면서도 거기에 전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육신통,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 경험하는 모든 것에 걸리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미혹하지 않는 이런 신통자재함, 이것이 생겨난다니까요. 이게 어찌 이게 놀라운 신통자재함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여기서 광안 앞바다까지 가는데 걸어서 30분 걸리는데 나는 축지법을 써서 1초 만에 갔다. 그런데 나는 머릿속에 항상 괴로워요. 자식 성적 때문에 괴롭고. 그게 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0% 진리가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100%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건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나라는 게 생각이라니까요. 이거 생각이에요. 이게 내 몸이라는 거 생각. 뭐 이런 표현을 들어볼게요. 제가 바다, 우리 깨달음을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 위에 물결이 있어요. 근데 물결이고 바다예요. 근데 물결이 좋은 물결도 있고 큰 물결도 있고 작은 물결도 있어요. 근데 작은 물결이나 큰 물결이나 똑같이 바다라 했어요.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알아차림의 바다 위에 알아차려지는 것들이라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알아차려지는 거죠. 알아차려지잖아요. 죽비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게 알아차려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알아차려지죠. 그죠? 탱화도 알아차려지고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알아차려지죠. 자식도 알아차려지고 남편도 알아차려지고 성적표 100점이라는 것도 알아차려지고 빵점이라는 것도 알아차려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알아차려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알아차려져요. 즉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전부 다 물결과 같아요. 좋다가도 나빠요. 아까 100점인 줄 알았는데
안 좋았던 것처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즉 알아차려지는 것들, 알아차려지는 대상들, 내가 보는 대상, 듣는 소리라는 대상, 감촉 느껴지는 대상, 생각의 대상, 생각의 내용물, 그 모든 것들은 파도와 같아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집착해서 멋있는 파도는 갖고 싶어 이러고 작은 파도는 없애고 싶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게 멋있는 파도도 작은 파도도 전부 다 알아차려지는 것 대상일 뿐이에요.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생, 인연멸, 끝. 의미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사람이 부여해요. 사람이. 사람이 부여합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게 전부예요. 거기다가 내가 자꾸 개념을 입히고 부여하고 그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알아차려지는 것, 이거는 그냥 물결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탕, 배경에는 바다가 있듯이, 파도의 배경에는 바다가 있듯이, 이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좋은 파도도 나쁜 파도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은 파도에 저하고 작은 파도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부자야를 알아차리든, 내가 가난해를 알아차리든, 자식이 성적이 좋아를 알아차리든, 자식이 성적이 나빠를 알아차리든, 그건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잖아요. 알아차려지는 것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있으려면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둘로 표현해서 말해본, 둘이 아닌데 둘로 굳이 표현해서 말해본다면, 즉 그래서 알아차림의 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이 알아차린다는 이 사실, 이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가 죽빛 소리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작은 소리도 있고 큰 소리도 있고 이렇지만 이걸 둘로 나눠서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잖아요. 그냥 이 알아차리잖아요. 이게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그냥 이 알아차림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내용물이 뭔지를 생각으로 해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순수한 알아차림이랄까요? 저절로 알아차려짐.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차려짐이라는 거는 유의 조작이 아니라 무의라는 얘기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숨 쉬는 게 저절로 일어나죠. 나이 먹는 거 저절로 일어나죠. 배고픈 거 저절로 일어나죠. 이 소리 듣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생각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 나쁜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즉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살려지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나는 이 살려지고 있는 삶을 보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도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본다라는 사실이 알아차려져요. 근데 우리는 이 본다라는 사실 여기엔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거에만.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림이라는 이 첫 번째 자각, 알아차림, 저절로 알아차림, 이것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소리의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건 나한테 칭찬하는 소리야, 이건 나를 비난하는 소리야, 그 내용물에만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파도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이 바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바다를 설명하는 이제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림, 알아차려짐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알아차려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알아차려지는 뭔가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뭐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알아차려지는 이 뭔가는 찾아봐도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생김새가 없어요. 그림 모양, 뭐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한테만 있나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것과 여러분한테 있는 게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 물결은 다르죠. 이걸 보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다 다른데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을 그냥 들음,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은 그것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이러한 끊임없는 어떤 알아차림? 그것만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이 자리를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알아차릴 뿐, 윗바사나, 사념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윗바사나를 하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랄까 이렇게 타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는 거지? 하고 좀 혼란스럽거나 헷갈리거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어떤 이런 모순점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저절로 알아차리지잖아? 뭐가 알아차리고 있지?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네? 이걸 이름 한번 붙여보자, 이거예요. 이름 한번 붙여보자. 본래 면목. 공적 영지. 공적해서 아무것도, 이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 알아차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잖아요. 위치도 없고. 그 위치 없는 찬 사람 이러거든요. 임재 스님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이 임재 스님은 무위진인, 또는 무의진인이라서 위치를 찾아볼 수 없는 참 사람이다. 이게 진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거는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요. 이걸 이제 소소영령하게 안다 이래가지고 영지, 공적 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또 진공묘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진짜로는 공한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 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나 없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없는 게 아닌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사구부정. 그래가지고 팔부중도 뭐 이런 게 중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있다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게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부처님이 이미 팔부중도라 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참나? 불성, 자성 있는 거 아니다. 그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설명을 중도에서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 방편을 쓸 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즉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느냐. 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내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눈에 띄었다 안 띄었다 이러잖아요. 많은 느낌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판단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저 나쁜 놈, 아, 저 좋은 사람 뭐 이런 판단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대상, 그 모든 것들이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아차려지는 것들의 내용물,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집착할 건지 미워할 건지, 이런 내용물과 내용물이 쫓아가는 거에 관심을 좀 이제 좀 끄고 그냥 이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이 소리가 있을 때, 이 소리를 저절로 알아차려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네? 하는 있음이 확인된다면 있음. 그 있음은 뭐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참선하고 있을 때도 뭔가 이 몸의 감각도 느껴지고 생각도 느껴지고 느낌도 느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자각되는 뭔가가 있기는 있네. 이게 자각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지. 이게 내 귀가 듣는 소리지. 이거는 곧장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던 그 오랜 업습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난생 처음 보는 것처럼 나의 하루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런 눈으로 잠시
잠시 무견하게 있어 보는 것,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좋은 명상이에요. 그냥 무견하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잠깐 좋아요. 1분도 좋아요. 무견하게 그냥 있어 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념으로 이름 붙이는 거 하지 않고 들리는 것을 무슨 소리지라는 개념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그 들음의 자리. 그 자리를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는 내가 있다? 이게 진짜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도 좋겠죠. 예를 들면 가만히 집안에 일 있으면 저절로 빵빵 소리도 들리고 막 다양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정말 저 소리가 내가 듣는 게 맞는지 직접 증명해 보란 말이죠. 직접. 그러면 문득 아까 그런 사람들 무아지경을 체험했다는 것처럼 문득 아, 이 소리와 내가 하나구나.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니었구나. 보는 것과 내가 둘이 아니었구나. 들리는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니었구나. 이근원통, 귀로 들리는 소리가 저거 따로 이거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원통, 원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확 통해버리는 순간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거를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서 깨닫는다, 듣고 깨닫는다, 견성한다, 봐서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려면 자꾸 이렇게 모양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판단 따라가고 이치 따라가던 그런 것들을 탁 스탑하고 멈추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말고 이미 있었던 거, 근데 내가 막 조작해서 만들어냈던 거 말고 그냥 이미 천진하게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통이죠. 그러면 모든 대상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게 진정한 신통이죠. 그런 이런 삿된 신통을 믿게 되면 이 삿된 신통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런 삿된 신통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통력을 부리는 게 도인이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달음을 막 추구하면서 내가 신통력이 딱 생겨야 나는 깨달았어라고 생각하겠죠, 스스로도. 그죠? 그 사람 앞에 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도 그 사람은 그걸 지나쳐 갑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일 수가 없어. 이거일 수가 없어. 신통력이 없어. 안 생겼잖아. 이런 심심한 건 아니야. 이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통 자제함, 이런 거에 대해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런 걸 자꾸 삿된 걸 추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름과 삿됨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임재의 어록 같은, 이 사과 어록 같은 걸 주로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당연한, 임재 스님이 자주 하는 말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자꾸 물으니까 임재 스님은 늘 지금 법문 듣는 그놈 지금 누가 법문을 듣니? 하여튼 법문 듣고 있는 그것이 부처인데 그걸 빼고서 무슨 부처를 찾을 거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 이 선사 스님들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너무나도 통쾌해요. 뭐랄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통쾌 막쫙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통쾌함이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막 신비 체험하고 옛날에 보면 또 이상한 도인들 많아요. 뭐 인도의 무슨 성자들 보면요. 공중에서 뭐 여기 공중에서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걸 만들어낸다 뭐 이런 성자 이야기도 있고요. 또뭐 어디에 저기 저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성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 몸을 유치해탈해 가지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갑자기 뭐를 뭐 나타내서 뭘 보기도 하고 막 이런 또 남들이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막내 마음은 막 그냥 한없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신비 체험에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야, 저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을까? 옛날에 지중해 성자, 뭐, 다스칼로스였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면, 야, 나도 저런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 딱 오면은 병빡 고쳐주고,
힘든 거 있으면 딱 해주고, 뭐, 야, 손 한번 탁 대면은 병 다 낫고 가고, 야, 이게 도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뭐랄까 하찮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뭐랄까 아 참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느껴지죠. 아 병자같이 보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아픈 사람이구나. 아 견해가 삿된 견해, 사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참 가슴 아픈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선사스님들 말하는 거에 제가 통쾌함을 느낀다고 한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통쾌함을 느끼냐면 임재스님 무슨 이런 스님들은 전부 다 도는 길을 걷는 게 도다. 내가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도다. 본문을 듣고 있는 그것이 도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들이요. 그 얘기 하나하나를 읽을 때 막 이게 뭐랄까 막 진짜 그냥 말하면 막 온몸에 전율이 이를 것 같은 찌릿찌릿한 어떤 감동?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요. 신통자제함에서는 전혀 감동이 일어나지 않죠.